음악점으로는 아쉽다. 제철 밴댕이 제대로 즐기러 고고고! 지금 제가 가는 이 집이 바로 밴댕이 맛집이라고 하는데요. 밖에서 좀 사람들이 엄청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. 이제껏 알던 밴댕이는 가라! 이곳에서는 밴댕이 하나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해무침! 이철에 네. 이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더 귀하고 이걸 한 번씩 먹고 나면은 뭔가 모르게 그냥 그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항상 들어요. 지금 가장 맛이 좋다는 밴댕이의 매력 제대로 느끼는 법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. 제철 이게 맛있으니까 네. 본연의 맛을 살려서 그냥 간단하게 절여서 먹어요. 맛을 결정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싱싱한 재료. 소금만 솔솔 뿌려 구워낸 밴댕이 구이는 양념 없이도 충분히 꽉 찬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. 좀 더 색다른 맛을 원한다면 매콤새콤 밴댕이 해무침도 있고요. 오직 이곳 신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탱탱한 밴댕이 회까지. 밴댕이 요리 한상 대령이요. 밴댕이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푸짐한 한상이라니. 이 싱싱한 회가 보이시나요? 싱싱한 밴댕이 회 한 점. 그 맛은 마치 입속에 소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데요. 정말 부드러워요.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입까지 찾아와서 먹을 만한 이유가 있네요. 멀리 떠나온 수고를 한 번에 잊을 만한 그 맛을 앞에 두고 물개 박수는 필수요. 맛있으면 이렇게 돼요. 끊김없는 젓가락질은 예의랍니다. 구이죠. 아, 이 맛있는 걸 여기서밖에 못 먹는다니. 그러니까 더더욱 이곳 신안으로 놀러 와야겠죠? 하늘은 조각구름 떠 있고 신안은 밴댕이가 떠 있고 이렇게 맛있다는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는 곳.